부부의 세계 13회 방영날이 마침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자식 문제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부모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되니 오늘따라 마음이 더 편치가 않네요. 예상대로 준영이는 혜강에게 원펀치 쓰리 강냉이를 선사하며 병원에 입원시켰고, 지선우는 혜강이 엄마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사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여다경이 해결사로 등장하는데요. 여다경은 혜강이 가족을 다독이며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죠. 여다경은 생각보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지선우가 혜강이한테 사과하러 간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두 가지의 큰 그림을 그린 듯 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직접 나서면서 이태호에게 내가 너 아들을 이렇게 걱정하고 아낀다 인정받는 것. 두 번째는 지선우 앞에서 본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며 넌 나보다 몇수 아래야 하는 자신감의 표출로 보여집니다. 여다경은 본인이 나서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빠가 차이연의 뒤를 봐줄 수 있는 여회장이기 때문이죠. 여다경은 자신의 부모님도 혜강이 이를 걱정하신다는 말을 슬쩍 흘리면서 큰 문제 없이 사건을 매듭짓게 됩니다. 이것으로 여다경의 큰 그림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다경은 이태호에게 준영을 생각하는 마음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작 준영이에겐 쉽게 표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영이는 정말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빠의 외도를 목격했고, 아빠가 엄마를 폭행하는 장면도 목격했죠. 그런데 평생 왼수지간으로 살것 같던 엄마 아빠가 갑자기 잠자리를 가지는 장면까지 목격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준영이는 이런 중요한 순간마다 그 자리에 있는 걸까요? 귀에 도청 장치라도 있는 걸까요? 아무튼 제가 준영이 입장이었다면 벌써 정신이 반쯤 나갔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준영이는 자신이 엄마 곁을 떠나 아빠랑만 살면 엄마가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엄마와 아빠는 계속 얽히게 되고, 또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 누구보다 강한 엄마의 자존심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다경까지 나서서 엄마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죠. 이렇게 준영이의 혼란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준영은 엄마한테 자신을 떠나서 살라는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문자를 보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엄마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이죠. 더 이상 자신의 일과 아빠의 일로 서로 싸우고 또 자존심 굽혀가며 힘들게 살아가는 엄마의 모습을 안 봤으면 하는 아들의 마음, 즉 사랑하는 엄마가 자신과 아빠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기를 원치 않는 바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선우는 아들의 이런 마음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죠. 지금까지 아들 하나만을 위해 살아온 지선우에게는 아들의 이런 행동이 너무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겁니다. 14회 예고편에서도 마광석을 만난 지선우는 아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토로합니다. 항상 이성적인 조언을 해주는 마광석이 지선우에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으면 하네요. 이제 드라마는 3회 남았는데 도저히 끝을 알수 없는 전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다 마시는 건 어느 정도 내려놓고 봐야 할것 같은데요. 연이은 고구마로 목이 조금씩 막혀가는 부부의 세계. 다음 리뷰도 기대해 주세요.